오랜 숙적 중국을 몰아내기 위한 인도군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최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주포 시스템인 K9을 기반으로 한 조라와르의 일부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의 군사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테스트가 치러진 라다크 지방은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 중 하나이며 중국 관영 통신 매체조차도 장갑차를 운용하기 최악의 지역이라 평가한 곳입니다. 조라와르는 해발 5,000m를 넘는 고도와 혹한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한 것인데요. 이번 시험은 단순한 장비 성능을 넘어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라와르로 입증된 한국의 안방시장 인도지상군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상군을 보유한 군사 강국입니다. 그러나 지상군의 규모만큼이나 노후화된 장비가 인도군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정부는 노후화된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무려 한화 23조 원의 예산을 투입, 1770대 전투 차량을 인도 육군과 해양경비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인도가 자체 개발로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경전차 조라와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인도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었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최고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최신형 전차 T-90의 경우 자국에선 겨우 35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는 그보다 7-8배 많은 2,418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유대가 긴밀했다는 증거인데요. 그러나 최근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과거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보여준 한국산 무기의 저력이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특히 K9의 성공적인 수출 성과가 인도 정부의 인식을 바꿔놨는데요. 대한민국의 K9이 처음 인도로 수출될 때만 하더라도 인도군의 목적은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9년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M109 A5를 도입하자 당황한 인도는 신규 자주포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러시아산을 제치고 2017년 인도의회 승인을 받았는데요. 경쟁 제품과는 발사 속도와 정확성,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K9이 앞섰고 특히 사막에서의 험지 극복 테스트는 오직 K9만 성공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K9은 인도 방산 업체에서 면허 생산하는 제품으로 대당 가격은 7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80억 원 선이었는데요. 물론 국내 양산가보다 비싸지만 면허 비용과 기술이 전료 등이 포함되어 합리적인 가격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의 주적이 파키스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인도와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여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군사 소식통에 의하면 인도 육군은 세계 전방사단과 세계 타격군단에 추가로 필요한 K9의 숫자가 250이문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인도 육군의 규모를 고려하면 인도 육군의 K9 수요는 수천 대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K9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매우 큰 상태입니다. 조라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발표된 인도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델리의 육군사령부는 조라와르의 첫 주문으로 354대를 책정했다가 곧바로 두 배로 늘려 700대를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M109 A5를 도입하자 이에 자극받은 인도가 K9을 수입한 것처럼 조라와르의 탄생엔 중국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은 최신의 15식 경전차 흑표를 500대 이상 보유했으며 앞으로의 생산량 역시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산악지형은 경전차만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쿤룬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는 라다크 지역과 우타라칸드는 주력 전차가 제대로 작전하기가 곤란한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중국의 경전차 배치에 놀란 인도 정부가 서둘러 K9을 추가 도입하고 여기에 민간 회사를 끌어들여 조라와르의 개발을 속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마침 신흥방산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도가 요구하는 모든 무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까지 지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 국방부는 743억 달러, 한화 103조 원 규모의 2024-25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인데요. 올해도 4.5% 이상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인도가 대한민국 국방비의 두 배에 달하는 세계 네 번째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들 인도와 앙숙인 국가로 파키스탄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미 국가의 경제 규모나 군사력에서 인도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도의 씀씀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도와 반세기 이상 국경 분쟁을 벌여온 적국인데다 1962년엔 전면적인 군사 충돌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다크와 악사이 친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의 지역에서 서로 양보 없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인도의 자존심과 이익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인도군의 주적은 중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건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네 번의 전면전과 국경 분쟁을 겪어온 파키스탄보다 중국을 더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이유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성 때문입니다. 양국이 건국된 1940년대 말부터 국력이나 군사력은 중국이 항상 인도를 앞서고 현재도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4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퍼부으며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해 인도가 중국의 군사력을 추격하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더구나 인도의 국방 예산이 세계 4위라고는 하지만 그 규모와 할당을 보면 중국과는 많은 격차를 보입니다. 그리고 양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라다크 지방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장갑차를 운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데요. 라다크는 극심한 기온차와 희박한 산소로 인해 차량 대부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겨울철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며 여름에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극한 기후를 마주해야 합니다. 게다가 해발 5,000m를 넘는 고도는 엔진 성능 저하와 유압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조라와르는 혹서와 혹한을 포함한 여러 악조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성능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인도군이 운영하는 장비 중에서 이러한 극한 환경을 통과한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조라와르는 중국 경전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에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세계 유일한 장갑차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산기술의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K9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손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화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K9은 혹독한 지형과 기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천후 성능을 자랑합니다. 강력한 포탄 발사 능력, 탁월한 기동성, 그리고 방어력을 겸비한 이 자주포는 세계 곳곳에서 그 성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터키, 폴란드,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된 바 있습니다. 인도의 조라와르 프로그램에서도 K9의 우수한 기반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중국 CCTV도 혀를 내두른 바 있는 해발 5,000m 이상의 악조건을 통과한 유일한 장갑차라는 점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조라와르 프로젝트는 인도군이 K9을 현지화하여 자국의 환경에 맞게 개량한 장갑차를 도입하려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조라와르는 2025년 초까지 추가 테스트를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도군은 약 350대 이상의 조라와르를 2027년까지 현장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배치 계획은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는 중국과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K9을 기반으로 한 조라와르의 성공적인 배치는 인도의 군사적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조라와르의 성공은 단순히 인도군의 성과를 넘어 한국 방산 기술의 글로벌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번 조라와르 프로젝트의 성공은 K9의 성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입니다. 특히 혹독한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성능에 감탄하며 자국의 방어체계에 K9을 대거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라와르의 성공은 다른 국가들 역시 한국의 방산 기술을 더욱 주목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와 같은 고산지대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인도의 조라와르 테스트의 성공은 단순한 시험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라다크와 같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것은 K9 자주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이 시험이 중국 CCTV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다는 점은 한국 방산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의 외교 정책과 탐욕, 경제적 영향력, 광범위한 군사주둔이 시행되는 이때 한국의 K9과 조라와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7년 인도의 라다크 지방에서 운용될 조라와르가 국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그 배후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끈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제보 영상이 국내에 퍼지며 많은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세수하시는데 여기서 세수만 하십니다. 이렇게 지나가셔서 여기가 화장실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화장실 이렇게 지나가서 무너질 듯한 천장과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그야말로 심각한 집 내부 영상이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곳에 사는 사람이 90대 노인, 국가를 위해 싸웠던 6.25 참전용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 나무와 청테이프로 만든 문, 구멍난 벽과 천장, 시멘트 벽돌 옆에 놓인 자그마한 간이 침대, 이곳들 또한 대한민국의 영웅 6.25 참전용사들의 주거지였으며, 이 사실들이 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전 후 뼈저린 가난 속에 살아온 참전용사들, 이 참혹한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들은 자신의 삶을 계속 비관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은 허름하여도 세상 밖의 대한민국은 너무도 큰 발전을 해왔기에 이들의 집안에는 여전히 참전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밝힌 인프레시라는 기업은 육군 장교 출신의 대표자가 있는 곳으로 그들의 위대한 노고를 누구보다 깊이 새기며 사각지대에 있는 참전용사를 찾아 나서며 이를 알게 된 것인데요. 피부암에 걸렸으나 씻지도 못하는 화장실에 고통을 받고 있던 참전용사, 아픈 아내를 돌볼 수조차 없는 노후된 전자제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참전용사,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참전용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환경이 너무도 참혹하자 서둘러 세상에 이 현실을 알리며 이들에게 대대적인 화장실 개선, 전자제품과 전기세 일부 지원, 식사 지원 등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은 한국을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에 가난에 치료하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에게 현지 병원과 협업해 대규모 수술을 열어주고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뛰어든 영웅들에게 갚아나가야 할 평생의 빚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자신들을 위해 나선 기업과 한국인들에게 끊임없는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화장실 고쳐줘서 고마워요. 저는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기업은 역사적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며 또 한 번 국내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인들의 행보, 해당 기사 속 인프레시 태극기 키링은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함 염원이 새겨진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으로 빛에 따라 굴곡이 보일 정도로 서명 한자 한자가 디테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에 외신은 한국의 역사적 상징이 담긴 이 키링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태극기에 대한 아름다움이 퍼지고 있다 전했는데요. 실제 6.25 참전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고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이 키링은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태극기의 미까지 알려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보에 감동한 한국인들의 행보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재순, 박준철, 고재우, 김경구 등 이 평범한 한국인들도 태극기 키링을 통해 동참하며 인프레시와 함께 많은 참전용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예우를 잊지 않는 고마운 국가라는 세계적 극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참전국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행보에 동참하였으며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사시는 참전용사님들의 삶이 개선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태극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영웅분들께 감사드립니다.